네, 안녕하세요. 박계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상에서 제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 중에 가장 인정받고 있는 가장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죠. 미드저니를 사용하려면 먼저 디스코드에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저니는 특이하게 디스코드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되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먼저 가입하고 미드저니 서버에 들어오는 방법은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에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 미드저니 서버 안에 있는 여러 채널들을 저희가 볼수 있고요. 이 뉴비 채널 같은 것들을 클릭해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이쪽 위에 있는 게 프롬프트고요. 그다음에 요 사용자 이름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에서 사용한 그 프롬프트와 이미지는 모두 다 뉴비 채널에 있는 걸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해 볼수 있고요. 브라우저 열기로 클릭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아주 큰 이미지로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 높은 이미지가 나오고요. 독특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드저니는 원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유료로만 제공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특별한 경우, 주말이나 뭐 한정된 시간 동안만 무료로 누구에게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료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유료를 구독하고 싶다면 Subscribe 명령을 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몇 개만 치면 명령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저만의 구독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면 네, 페이지가 뜨고요. 구독 모델에는 연간 구독과 그다음에 월간 구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베이직 플랜, 스탠다드 플랜, 프로 플랜이 있는데 만약에 1년치를 모두 한꺼번에 결제하고 싶다면 이얼리 빌링을 클릭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꼭 만슬리 빌링을 클릭하셔서 베이직 플랜 혹은 스탠다드 플랜, 프로 플랜을 선택하셔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구독 페이지를 구독하셨으면 인포 명령을 쳐서 클릭하면 지금 자신의 그 구독 상황을 볼수 있고요. 얼마만큼 GPU 타임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만들 땐 Imagine 명령을 사용하면 되고요. 클릭하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프롬프트를 복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복사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인데 웃고 있고 헤드폰을 끼고 그다음에 안경도 끼고 있고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빨간 셔츠를 입은 여성을 고품질의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생성하기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죠. 네, 잠시 기다리면 네, 생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모델은 공개 안 하고 있지만 네, 디퓨전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점진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디퓨전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점 62%까지 지금 생성이 완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생성이 다 완료될 것 같네요. 네, 78% 됐고요. 붉은 셔츠라고 했더니 네,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맞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것. 그리고 헤드폰도 잘 끼고 있네요. 93%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100%가 될것 같고요. 이미지가 네, 완성이 됐습니다. 100% 됐고요. 클릭하시면 완성된 이미지를 볼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때문에 그런지 이 여성은 이제 머리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헤드폰도 주로 빨간색으로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빨간색으로 레드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브라우저 열기를 하면 이렇게 큰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은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이미지 중에 그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다양한 스타일로 이제 저희가 베리에이션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델과 유사한 그 이미지와 유사한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두 번째 이미지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밝게 웃고 있어서 두 번째 이미지를 베리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베리에이션 명령이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제 베리에이션 명령을 찾기 좀 번거롭다면은 이렇게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대기 상태에 있고요. 여기 받은 편지함을 누르시면 네, 자기가 만든 이미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이 막 옮겨 가더라도 여기서 내가 만든 명령을 클릭하면은 네, 자동으로 이 채팅창에 제 명령 위치로 제 이미지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네, 83%가 굉장히 그 비슷한지만 조금씩 다른 이미지가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100% 완료됐네요. 클릭해서 브라우저 열기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4개 이미지가 아주 잘 출력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4개의 이미지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